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한투 증권의 박재영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올랐습니다. 네, 오늘도 올랐습니다. 네. 분위기가 주 초반에는 좀 좋지 않았었는데 예. 후반으로 가면 또 다시 좋아지면서 미국 증시도 예. 상승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하락을 하면서 예. 이제 주간 기준으로 좀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오늘 뭐 8포인트, 지금 9포인트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도 예. 상승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 아, 죄송합니다. 17포인트. 77포인트면 제가 업고 다닙니다. 17포인트 상승해서 2152포인트. 예. 뭐 아직 2200까지는 50포인트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2200선을 향해서 순항을 하고 있고요. 예. 코스닥은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조금 더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면서 1.3% 오르면서 75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예. 수급은 외국인이 119억 원 순매수,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고요. 요새 개인들이 좀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오르는 날 판다니까요, 요즘은. 맞습니다. 개인이 88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예. 기관이 오늘 1000억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80억, 개인이 예. 170억 순매수했고요. 돈 쳤네요. 네. 예.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네. 340억 순매도했고요. 오늘 환율은 1원 40전 하락해서 119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시장도 강세였고 고용 지표도 예. 좋았고 지표들 호조로 강세로 출발해서 계속 상승했고요. 네. 일단 코로나19 확산, 재확산 우려가 상승은 조금 상단은 좀 제한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얘기죠? 한국도 그렇고 예. 미국도,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둘 다. 예. 예. 미국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63명. 아유, 걱정스러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예. 기존에는 서울 경기권에서만 좀 이렇게 확산이 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전으로 갔다가 최근에 광주가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대구에서 또 집단 아이고. 감염이 10명이 나왔다라는 예. 소식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네. 여기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공화당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가 예. 마스크 안 하면 $250 벌금 물리겠다. 워낙에 트럼프도 하겠다 그랬더군요. 맞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예. 트럼프 대통령도 예.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제 하겠다. 마스크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예. 이야기 하면서 뭐 마스크를 쓰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확진자 수가 워낙 많이 이제 빠르게 확진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상단은 좀 제한됐다. 업종별로 보면 지금 테슬라가 엊그저께 $1000 넘어섰었거든요. $1200 넘어섰던데 이제. 네. $1200 넘어서면서 예. 우리 증시에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뭐 나라 M&D, 인지 컨트롤스, 재룡전기 예. 이런 종목들이 뭐 거의 10% 이상씩 상승을 했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시젠 같은 종목. 처음에 이제 시젠이 뽑았다가 좀 잊혀졌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한동안 예. 횡보했었죠. 예. 이제 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예. 경제적에 계속 한다는데 그러면서 좀 횡보했었는데 오늘 뭐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시젠이 16% 올랐고요. 예. 수젠텍, 랩지노미스 이런 종목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국내 확진자 수가 63명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걱정스럽긴 한데 네네. 뭐 저도 이제 뭐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최대한 어쨌든 비교적 큰 규모의 모임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을 지키고 애국하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 다음 주에 뭐 이 스케줄을 좀 볼까요? 네, 다음 주 중요한 지표는 그 이벤트는요. 삼성전자 예.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7월 7일입니다. 매출은 5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6조 3천억 원이 컨센서스입니다. 예. 뭐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한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잘 나오는지가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있지만 중요한 게 어닝 시즌 시작이 실적이죠. 때문에 실적이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전망치 자체가 계속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일정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시죠. 7월 6일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예. ITC 소송 예비 판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 대웅제약에서 메디톡스에서 대웅제약으로 이직한 그 개인한테도 손배소를 했더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그 뭐 대웅제약에 가서
메디톡스로 이직해서 대웅 제약이 네. 너희 균주 훔쳐갔어. 허위 사실 유포. 네. 네. 네, 그걸로 했는데 그거 이제 뭐 이제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5년 만에 이제 판결이 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네. 또 같은 날 미국의 6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미국은 제조업 지표보다는 비제조업 지수가 중요하거든요. 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뭐 7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있고 목요일 날은 중국의 CPI,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발표가 예.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옵션 만기일도 7월 9일 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가 뒤에 두 개가 있기도 하고 우리 박재홍 차장 또 주말이니까 좀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황은 한투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일꾼 역군과 쭉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꾼 물러가겠습니다.